이번 문제는 링크들 리스트를 디자인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네, 링크드 리스트의 노드는 밸류를 담는 val과 다음 노드의 포인터를 저장하는 next라는 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봅시다. 어떤 거를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냐면, 먼저 get 메소드와 그리고 get 그 해당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get 인덱스, 그리고 해당 밸류로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헤드에다가 위치시키는 메소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것처럼 테일에도 위치시키는 메소드가 있네요. 그리고 그 해당 인덱스에다가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는 add at index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인덱스에 있는 노드를 지워주는 delete at index가 있습니다. 뭐 이게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코딩을 하시면서 링크드 리스트가 어떤 형 형태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그잼플들은 이렇게 있네요. 먼저 링크드 리스트 헤드에다가 1이라는 값을 가진 노드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서 테일에다 만들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되겠네요. 처음에 이렇게 돼서 1이라는 값을 가진 헤드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null을 포인팅하고 있다가 포인팅하는 게 null이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at 테일이 3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3이라는 값을 포인팅을 하겠고요. 그리고 인덱스 1에 2, 그러니까 이 사이에다가 또 넣으라고 하네요. 그러면 뭐 2라는 값을 넣는데 얘는 이제 더 이상 포인팅하지 않겠고 얘가 이쪽으로 포인팅을 하겠고 얘가 1을 넣고 포인팅하는 식으로 되겠네요. 거기서 get 1을 하라 그러면은 뭐가 리턴이 될까요? 0, 1이니까 2가 리턴이 되겠죠? 그리고 딜릭스 인덱스, 요거를 또 딜리트를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다시 2라고 3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1이 얘가 되겠죠? 0, 1 해서, 뭐, 리턴 값은 3이 되는, 요런 형태로 구현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같이 구현을 해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시기로 하시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노드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노드 객체를 자바스크립트의 펑션을 이용하겠습니다. 이름은 노드로 하겠고요. 이건 펑션이고 받는 값은 뭐로 할까요? 벨과 그리고 next라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밸류고 얘는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겠고요. 봅시다. this의 배를 하나 만들겠고요. 걔는 우리 초기 값으로 받은 배를 매핑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next는 마찬가지로 next 매핑하는 걸로 깔끔하게 노드를 하나 만들겠고요. 그리고 my linked list는 뭐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뭐죠? 뭐가 한번 봅시다. array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array는 this의 뭐 array 해서 뭐 큐나 스택 할때 이런 식으로 어레이를 사용할 거면 요걸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링크드 리스트는 어레이를 사용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대신 뭘 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헤드 하나를 가지고 이 링크드 리스트를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헤드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얘 뒤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놈들은 다 트래버싱해서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 헤드가 링크드 리스트에 있는 기능을 모두 쓸수 있도록 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this 헤드만 하겠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자, get을 보시죠. get을 하게 되는데 봅시다. get the value, 그러니까 인덱스에 있는 번째 노드를 밸류를 갖고 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인덱스가 invalid 하면, 그러니까 인덱스가 out of bound면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걸 만들어 주죠. 만약에 this의 head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리턴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자, get으로 갑니다. get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뭐 해당 n 번째 인덱스를 타면 되겠죠? 얘도 좀 깔끔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y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y를 하고 n 번째 인덱스 어떻게 따죠? 인덱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얘가 0일 때까지 계속 뭐를 한다? current는 current
current 현재에 있는 거에 next로 이동한다고 하면 되겠고요. current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선언을 해야 되겠죠. current 제일 처음에는 뭐를 시작해야 될까요? head에서부터 포인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려놓은 게 없네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뭐 헤드가 있을 거고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포인팅을 할 거겠죠. 그쵸? 만약에 이 헤드가 없다는 얘기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헤드는 그대로 놔두고, 이건 결국 헤드, 그러니까 디스 헤드라는 놈은 결국 얘도 하나의 포인터예요. 그쵸? 헤드인데 이 포인터인데 여기에 포인터를 하나 더 추가시키겠다는 거군요. 결국엔 커런트라는. 그래서 이 커런트를 커런트 넥스트로 하면서 얘가 자꾸 뒤로 포인팅하면서 이제 밸류를 가져다 쓰겠다라는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타 잠깐 고치고요. 그렇게 되겠고, 그리고 나서 얘가 널일 경우는 어떻게 되죠? out of index가 되겠죠. 왜냐면 인덱 커런트가 타고 쭉쭉쭉쭉 가는데 결국에 테일 다음으로까지 인덱스가 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커런트 값이 널을 갖고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out of bound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야 되겠죠. if 커런트가 널이나 언디파인드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됐으면 그렇지. 그럼 결국에 커런트를 찾았겠죠. 커런트.value 하면서 원하는 밸류를 찾아내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헤드에다가 더하라고 하네요. 요거 이전 차수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보시지요. 현재 헤드에서 짠짠짠짠짠짠 있다고 합시다. 얘가 헤드예요. 근데 여기 헤드 위치에다 뭘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억나시나요?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들고 얘가 헤드를 포인팅하게 하고, 지금 디스의 헤드 포인팅인 놈을 요거를 이쪽을 포인팅하게 해서 얘가 새로운 헤드다라고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요거를 구현을 해보죠. 어떻게 되죠? 먼저 노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const 노드는 뭐다? new 노드고, 우리는 value하고 또 포인터로 뭘로 해야 되죠? this head를 포인팅하는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얘를 그냥 head는 노드다.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add to tail. 아, 얘는 조금 복잡해요. 그 add to head는 time complexity가 어떻게 되죠? 5의 1이죠? 왜냐하면 head는 항상 일정하고, 우리가 head는 direct로 그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테일은 어떨까요? 테일은 결국에는 커런트가 커런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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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거의 개수가 n이라면 n만큼 이터레이션을 해가지고 나서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dd to tail로 가는 거는 5의 n 오퍼레이션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만약에 헤드가 this의 헤드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헤드가 아무것도 없으면 테일은 결국은 헤드 위치에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쓰죠. add at head 해서 value를 넣게 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구현을 다 했으니까 뭐를 하면 될까요? 그쵸, 바로 리턴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리를 하지요. 그러고 그 다음에 let add to tail이니까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그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는 테일은 밸류가 널일 거예요. 그 바로 전에 있는 값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방법은 커런트를 찾고 커런트 찾으면서 프리뷰스에다 계속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보다 좀더 깔끔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프리뷰스 값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는 프리뷰스 값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좀더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자, previous 하고요, while 하고 previous.next 얘가 결국은 current란 얘기죠. 있을까? 널이 아닐 때까지만 previous를 이동하겠다라고 하겠고요. 얘는 요거 처리를 해줘야 되나요? 안 해줘도 됩니다. 왜냐면 얘가 head가 널이었을 때는 이미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 넘어오는 애들
널이 아닌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커런트 this.head죠. this.head는 결국에 널일 수가 없기 때문에 previous next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먼저 previous는 previous next로 이동을 하고요. 만약에 요것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previous 찾았죠. 그러고 나서 add to tail이니까 previous next value next 찾았고요. 위에다 써도 되겠네요. const head 노드는 new, 맞죠? 상관없죠? 노드 그리고 value만 갖고 걔 마지막은 결국에는 tail이니까 널이 가지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그냥 previous next에는 노드라고 연결만 시켜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깔끔하죠? 그 다음에 add to index 보겠습니다. 이제 index에다가 넣어야 돼요. 얘도 봅시다. 뭐좀 기네요. add node value before. index 번째 노드에다가 삽입을 하고요. index가 equal이고 linked list 같다면 뭐 tail에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greater than length면 will be not inserted. 그냥 바로 리턴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먼저 얘를 add to index, 널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 하나하나씩 해보지요. 만약에 index가 뭐보다 작다?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0은 헤드에다 넣으란 얘기니까 뭘 넣으면 되죠? this에 add에 헤드인가요? 맞네요. add에다 value 넣고 바로 끝나면 될것 같고요. 근데 얘가 좀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인덱스가 0 미만 마이너스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냥 리턴을 시켜야 될것 같은데, 얘는 그것마저도 헤드에다가 넣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edge case 체크하는 그거에 맞춰서 일단은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결국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인덱스가 1이 아니라 0이겠죠? 0. 그리고 그거 미만이면 당연히 리턴을 시켜줘야 되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헤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인덱스는 0은 아니니까 0 이상인데 헤드가 없어요. 어떻게 되죠? Out of bound 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인덱스만큼 찾아가야 되겠죠? add 해야 되니까 previous를 넣어주면 되나요? previous는 this의 head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previous까지 인덱스로 체크를 하려면 current가 인덱스 번째면 previous는 인덱스 마이너스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덱스를 하나를 줄인 다음에 while에서 인덱스를 하나씩 빼면서 인덱스가 0일 때까지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previous는 s.next로 포인트를 next 이동하겠고요. 이동하는 경우에 out of bound가 될수 있겠죠? 그거를 체크를 하죠. 만약에 out of bound는 previous가 null이나 undefined라면 어떻게 된다? 그냥 return을 해줘라. 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previous가 결국에는 우리가 찾는 위치까지 왔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노드들이 다 있다고 되는 데까지 온 거예요. 그 와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노드를 하나 만들고요. 얘는 value를 갖고, 그리고 pointer next는 뭐다? previous의 next 포인트겠죠? 그렇죠? 그리고 previous next 포인트는 우리가 만들어준 노드를 포인팅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얘도 깔끔하네요. 자, 오늘도 딜리트가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은 딜리트 n번째, 인덱스 n번째에 노드를 딜리트해라. 만약에 인덱스가 out of bound가 아니라면,
자, 딜리트를 하는데 만약에 헤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울 게 없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만약에 지워야 되는데 인덱스가 헤드를 지우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헤드. This 헤드는 this 헤드의 next를 가리키는 걸로 하고 끝내버리면 될것 같고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해당 인덱스까지도 찾아줘야 되겠네요. 자, 똑같은 형태로 하겠습니다. 헤드고요. 먼저 previous까지니까 인덱스를 하나 빼주고 previous는 previous next로 해주고 얘도 만약에 previous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return을 해주겠습니다. out of bound 이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뭐 간단하게 만약에 previous의 next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previous 자체가 next 값이 null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지워야 되는 게 꼴이란 얘기죠. 꼴이라면 더 이상 지워줄 건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꼬리가 아니라면 그 얘기는 previous next라는 노드가 뒤에 하나가 있다면 그때만 삭제를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previous next는 간단합니다. 이게 linked list의 장점이고 재미인 것 같아요. 다음 포인트를 하면 된다. 그럼 될것 같습니다. 런을 돌려보지요. finish 하고 자, 값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서밋 해보겠습니다. 억셉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 전에 타임 컴플렉시티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지요. 오랜만에 타임 컴플렉시티를 자, 생성할 때 뭐죠? 헤드만 하나만 있으면 되죠? 5의 1입니다. 그리고 get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만큼을 돌아가네요. 인덱스 worst case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노드를 갖고 오라 그런다면 5의 worst case는 5의 n이 되겠고요. 그리고 add to head는 그 노드의 개수에 상관없이 일정하니까 5의 1 그리고 add to tail. tail까지 넣었다 뺐다는 5의 1이에요. 근데 문제가 tail까지 가는데 이 지금 우리가 여기 previous 포인터를 썼지 않습니까? previous 포인터가 결국에는 n의 마이너스 1번까지 계속 체킹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터레이션이 테일을 찾는데 이터레이션을 한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의 n이 되겠고요. 자, add index 보겠습니다. 얘도 인덱스 쓰긴 해요. 맨 마지막 거쓸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worst case가 5의 n. 그리고 delete. delete도 인덱스 되기 때문에 worst case가 5의 n. 그 이야기는 마지막 테일을 지울 수도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